편으로 랭겜을 하다 보면 평지에서 적을 만날 때가 있고,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연습을 엄청 했었지. 하지만 간과한 사실이 있다. 더미는 움직이지 않는다. 죄송한데 조금만 왼쪽으로 가주실 수 없을까? 순간 당황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은 어쩔 수가. 뭔가 이건 아닌가 하는 순간 우리 리다가 매듭부기를 찍어보니, 하, 다행이다. 리다를 따라가리다. 이런 생각을 했다. 이 조합에 이렇게 초반 분위기가 좋으면 잘하면 우승할지도. 심지어 저 영롱한 보라빛이 나에게 말을 하는 것 같다. 이 판 1등 할래? 네 선생님,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차는 안 뽑았지만 제가 데리고 갈게요. 아, 이 판 왔다 왔어. 병원에서 적을 발견했다. 아니 님블유는 이게 속박인 건 좀 오버 아닌가요? 하지만 상관없다. 우리 님이 무적전차다. 힘으로는 절대로 밀리지 않는다. 포커싱, 교전각, 딜능력, 짱구야? 무엇 하나 아쉽지가 않다. 이번 판은 아무리 생각해도 분명히 온 것 같다. 미스릴 더 안전하게 먹어주자. 사고만 나지 않는다. 에라이 18 나버렸다. 위로 빠지는 무빙을 쳤으니 적이 세심한 성격만 아니 존나 세심한. 하지만 괜찮다. 충분히 살릴 수 있다. 살리기만 하면 우린 천둥의 신토르처럼 강함을 어필할 수 있다. 하지만 간과한 사실이 토르도 시간의 신은 이기지 못했다. 아, 크크크크크크크크. 에라이 존나 우크크크. 솔직히 요즘 글러브 현우의 1대1 능력은 최상위권인 것 같아. 카밀로가 아무리 근접전이 세다고 해도 현우도 충분히. 앞에서 발을 들며 여기 때려달라고 하는 것 같아. 짱구야? 전장이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연습을. 하지만 간과한 사실이 더미는 움직이지 않는다. 궁이 빠진 비앙카가 쳐다보지 않으면 안 보이는 것처럼 지나가. 이 형 큐 더블 형 D 역시 천잠이 세긴 하네 라고 생각했다. 전장의 종류를 확인하고 아니 18 공전장인데 이 정도 라는 생각으로 바뀌어버렸다. 아이솔 큐가 터져서 멈췄더니 그거에 니키도 낚였다. 크크크크. 모래사장에서 운석 싸움이 벌어졌다. 적 유키가 우리 카티아의 머리통을 깨고 싶어 한다니 난 모습. 하지만 우리 얼음 소녀의 비장에 한마디 올커니를 외치며 주랭랑 치는 모습이. 카티아의 기습 한발은 정말 강력한 것. 1대1 싸움은 현우 전문이다. 가볍다. 유키가 도망가서 터미네이트가 아쉬운 상황. 왜 여기서 주무세요? 이해할 순 없지만 터미네이트의 성공이야. 현우를 하다보니 느낌. 무지성 선빵 필승 시작보다 붓으로 시작하는 경우 교전에서 승리하는 경우가 더 많아. 그래서 웬만하면 최후의 보루처럼 아끼는 스타일로 선빵 필승. 마지막 팀이 우리도 템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충분히 할 만하다. 카티아를 지켜주기 위해 포지션을 잡았다. 카밀로와 영웅이다. 짱구야? 짱구야? 그때 리오가 등장해버렸다. 하지만 내가 오토함즈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연습을 해. 하지만 간과한 사실 연습 때도 안 됐다. 크크크 기억. 2등의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다음 시작부터 스플릿을 하던 나트록스를 잡아주. 2시 대기 후 유키 발사. 미안해요 레녹스 누나. 나이스. 내가 약한 건지 유키가 단단한 건지 왜 이렇게 안 죽어. 이거 미스리를 먹으러 왔는데 아트록스가 혼자 있다. 방방이를 타고 싶어. 어림도 없지.
미클 타임이다. 빨간 상자를 먹으면 늦겠지만 이걸 얻겠지. 신이시여, 오늘 1등 한 번도 못했어요. 레녹스는 신이다. 이렇게 숲으로 돌아갔다. 지금 보니 닉네임도 가시네. 뿔뿔이 흩어진 적들을 맛있게 정리하면 이제는 무지성 선빵 필승 시작만 아님. 선빵 필승, 사실 지금은 엄청 세서 아무나 박아도 돼. 드디어 마지막 전투다. 저 망할 놈의 탱구가 하루 빨리 죽길 바라. 오늘 그련에 대한 고찰을 마치고.